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곳을 갑니다. 오늘 과연 외국인이 태국에서 총기를 살수 있는지 총기 파는 골목을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발합니다. 저도 긴장이 되네요. 그래서 많이 좀 근데 이게 촬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. 예. 예, 지금 송태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. 송태호가 왔네요. 예. 송태호 타고 또 가야 됩니다. 예, 가봅시다. 네, 오늘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총기를 판매하는 곳인데, 이 태국에서 여기는 총기 판매하는 곳입니다. 총기.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골목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방콕에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총기를 판매하는 곳입니다. 총기가 M16 뭐다 있네요. 오.
흉기가 지금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. 여기 M56도 있고 흉기를 다 판매하고 있네요. 예, 여기는 이건 장난감 총이 아니고 진짜 총기를 판매하는 곳입니다. 총기. 그래서 외국인이 과연 총기를 살 수 있는지, 예,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이건 총기 망원 렌즈 부속품을 파는 곳이에요. 여기는. 없는 게 없이 다 팝니다. 네. 아, 총기가 엄청나게. 네. 이거는 장난감 총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총입니다. 태국은 총기가 허가제입니다, 허가제.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외국인이 소지할 수 있는지, 예,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기에 왔습니다. 조교는 11만 바짜리네요. 총기 요게. 요게 가격이 11만 바트. 그만 300, 한 60만 바트 정도. 300, 한 4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네요. 요게. 11만 바트네. 야, 요게 400만 원 정도 합니다. 공식적인 가격이죠. 예. 아, 일단은 총기는, 아, 외국 사람은 구매가 안 됩니다. 예, 그리고, 아, 총기는 태국 사람 명의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.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자격 조건이 있고요. 그, 자격 조건에 맞춰서, 구매를 하는데, 서류 비용은 한 5천 바트 정도, 정도 들어가고, 총기는 보통 한 3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권총이, 네, 그 정도 가격이 합니다. 그래서 태국에서는 외국인은 구매가 안 됩니다. 구매가 안 되고, 부인 명의로 해야 되고 직업이 확실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.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 직장이 뭔지 그런 거를 다 조금 포괄적으로 보고. 그리고 나서, 이 허가증을 내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.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총기를 샀다 뭐했다 하잖아요. 네, 다 거짓말입니다. 태국 내에서는 외국인이 총기를 구매 못합니다. 그 점 참고하시고,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.